안녕하세요. 소소한 채널 갈무리입니다. 지난 6월 21일 영상에서 보셨던 창틀 콩분 다육들인데요. 햇볕이 안 들어 그런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베란다에 있는 LED 조명 선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. 여기가 아파트 베란다 정원인데요. 베란다 면적이 크게 나와서 다육이 키우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작은 미니 다육들만 있고요. 큰 다육들은 모두 키핑장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다육들을 옮기면서 큰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남은 콩분들인데요. 다육이보다 콩분들이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럼 잠시 다육식물 LED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전부터 LED 조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. 보통 다육식물 LED 조명은 다음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첫째로, 다육식물 웃자람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잎을 물 들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물이 든 단풍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, 물음병 및 병해충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. 저희가 약 2년 정도 사용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웃자람 방지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. 물듬 유지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물들이기는 기대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의 변화 정도는 보였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LED를 사용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물음병 방지와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잠시 베란다 미니 다육들 얼굴을 보신 후에 계속해서 LED 조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다시 LED 조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LED 조명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LED와 식물 간의 최소 간격은 20cm 이상입니다. 지나치게 가까이 할 경우에 식물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의 유효 간격은 40에서 60cm라고 합니다. 하지만 저희가 해본 결과 60cm는 효과가 미미했고요.
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40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물론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조명되는 다육이 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켜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많은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키핑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. 적은 수의 다육을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LED 조명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다육식물 LED 조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